당시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금식일이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일에는 1년에요? 예, 육식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이 절임청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절임청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소금.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이 천일염을 뒤로다 절임청어를 만들어서 대박이 납니다. 아, 똑똑하다. 그러니까 소금의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산업까지도 이제 장악하게 되고 청어가 더 화랑이 되니까 청어를 잡을 고기잡이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유럽에 화물을 싹쓸이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그 중개무역 기지가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발전하죠? 금융과 보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가 동양하고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근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서로 잘 교환할 수 있게 주식 거래소도 같이 열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전 유럽의 물건이 다 모이다 보니까 돈의 종류가 한 1000가지도 넘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그거를 길도화로 통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세계 첫 번째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설립이 돼요. 청어로부터 이렇게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청어가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신기하다. 그냥 괜히 알쓸신잡 지금 코너 속의 코너같이 지금 많이 알고 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러가 갑자기 부상을 하고 이 길더화의 지위를 달러가 가져가게 된 거죠? 예. 좋은 질문 시작인데. 주셨는데요. 네덜란드의 통치자였던 빌렘 3세가 영국 왕이 계승 서열 1위였어요. 이 양반이 영국 왕이 돼서 떠나니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왕을 쫓아서 같이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때 네덜란드 금융이 또 통째로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구나. 네덜란드의 빌렘 3세가 영국에 와서는 윌리엄 3세가 돼요. 그치. 윌리엄 3세가 이제 왕이 돼서 보니까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쟁 기금 모금 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자본을 모아요. 펀드라. 그리고 왕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왕께 저희들이 모은 돈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왕께서는 저희들한테 원금은 갚으실 필요 없고 이자만 매년 8%를 주십시오. 대신 왕께 빌려드리는 이 금괴, 즉 왕의 채무증서를 담보로 저희들이 은행권을 발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와, 대박. 이거 뭐죠? 무슨 의미죠, 신사임당? 은행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그러니까 네, 화폐 발행권을 갖겠다는 거죠. 와, 나도 이런 멋진 말 한번 해보고 싶다. 돈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줘.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거기에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것만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은행으로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의 채무증서가 오면은 돈을 찍어서 이제 왕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즉 국채와 화폐 발행이 이제 연결된 겁니다. 영란은행은 영국의 중앙은행인데 이게 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주식회사. 예. 그때 당시에 왕이 아니야 그냥 내가 원금까지 다 갚을게 그러면서 그 권리를 주지 말았어야 되나요?
당시 왕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겠죠. 생각할 여유가 없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 지폐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금과 교환하는 증서를 만든다는 건 유대인의 아이디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장들이, 금을 생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을 받고 금 보관증을 내줬고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화폐 구질을 했었던 시기예요. 실제로 그때도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때 시중에 돌아다니던 금 보관증을 자기네가 다 통합해서 우리만 찍겠다 이렇게 그 권리를 달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게 독점화됩니다.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정부가 아닌 민간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만들어 돈을 발행한다? 그걸 국민들이 사용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민간이... 설마 지금 달러 얘기 계속 나오는데 미국은 아니겠죠?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곳이 어딜까요? 조세청 연준 조폐국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연준이라는 곳인데요. 이걸 연방준비제도 혹은 영어로 페드라고 그러죠. 이곳이 미국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준은 민간 은행 연합체입니다. 정말 몰랐어. 이곳에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낸 주주들이 있고 그 주주들은 매년 배당금을 받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세상에. 그러니까 과거 영국의 영란은행처럼 이 민간은행에서 달러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뭐 남자친구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짠 거니까. 이해가 안 돼, 남자친구야.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 시스템을? 네.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시스템과 기축통화라는 위상 때문입니다. 그러네. 근데 그 달러라는 게 그러면 언제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원래 금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패권의 중심은 영국이었죠. 네. 하지만 1차 대전 전후에서 미국이 개조국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 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금을 거의 몽땅 끌어모아요. 네. 당시 전 세계 금의 80% 가까이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니 말 다 했죠. 네?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은 금본위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근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본위제라는 우리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영어로 하면 더 골드 스탠더드예요.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게 더 영어가 더 쉽네요. 맞아, 쉽네. 미국이 금 1온스당 35달러라고 정해요. 금 1온스를 살 적에는 35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미국은 이걸 관찰하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당시 미국이 세계 최대 제조강국이고 전 세계 금을 80%나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가 지금도. 문제는 1960년대 들어서입니다. 일본과 서독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무역 증대로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베트남 전쟁 참전 등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가진 금에 비해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변국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겠죠? 그렇죠. 돈을 왜 저렇게 많이 쓰는데 어디서 나오지? 이러고 의심했겠죠. 어? 미국 씀씀이가? 크네. 크네? 어디서 나왔지? 이상하네. 수상하네. 불안하니까 갖고 있던 달러를 미국에 갖다 주고 금과 바꿔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네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금 살래, 뭐 비트코인 뭐 살래, 뭐 살래, 뭐. 결정타는 영국이었습니다. 1971년 8월 13일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영국 경제 대표가 자그마치 30억 달러. 이게 아마 현재 가치로는 약 1조 원 정도 될 텐데 이걸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금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는데 영국조차 그렇게 큰 돈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영국 너무하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이틀 후에 정오에 일요일 날 TV에 나가서 결정적인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We must protect the position of the American dollar as a pillar of monetary stability around the world.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우와.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래. 우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이거를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닉쇼. 그동안 근본위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세계의 약속이고 미국이 스스로 세운 질서였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국가가 미국 은행에 금을 맡기고 달러를 교환해 갔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금과 달러를 안 바꿔준다? 아, 금과 달러는 상관없다고 일방적으로 근본위제를 폐지를 선언한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원해서 근본위제를 자기네 돈으로 그러니까. 시작해놓고 야, 이 정도면 진짜 깡패인데. 이후 2, 3년간 국제 외환 시장은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1974, 75년 그 사이에 미국의 당시 국무장관이 키신저였는데 키신저가 사우디 국왕하고 비밀 협상에 성공을 해요. 그게 한마디로 당신 뒤를 봐줄 테니 당신은 오페카하고 연합해서 앞으로 석유를 달러로만 파십시오. 그러니까 석유가 세계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래하려면은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키신저가 살렸네요. 그 이후 위기 때마다 기축통화의 주의를 마음껏 활용해서 세계 경제를 금융으로 주무르게 됩니다.